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 야간으로 신학대학을 다닐 정도로 종교적 열정이 강한 인물인데요. 그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종교를 법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깁니다.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보는 것을 비판하고 교육자에게는 세금을 물리면 안 된다고 할 뿐 아니라 민영교도소에서 개신교를 전도해야 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실상 불법 행위를 사조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조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인들이 청와대 앞에 모였습니다.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 체계를 부정할 정도의 지나친 종교적 신념의 표현들이 종교 분리 원칙과 공직자 종교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개신교를 망라한 28개 종교단체가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도중 황교안 총리 후보 지지자와 충돌도 빚어졌습니다. 황교안 후보자의 종교관이 대체 어떻길래 이처럼 논란이 되는 것일까? 황 후보자가 2012년에 발간한 책입니다. 특정 종교에 편향돼 공직자의 중립성을 잃은 게 아니냐 우려되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공무원 시험을 주일에 치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교회 직원을 노동법상의 근로자로 봐서는 안 된다. 교역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입니다. 개신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 사법시험을 치르는 것이 합헌이라고 한 헌재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고 법원이 교회 직원을 근로자로 본 것에 대해서는 심히 부당하다,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서술했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비과세 범위를 늘려야 한다면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지극히 잘못됐다, 비난을 면할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 같은 태도 때문에 만약 황교안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행령이 과연 계획대로 이행될지 불투명합니다. 당초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1년을 늦춘 상황인데 더더욱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때 작년 국회에서 문의를 하다가 추가적으로 종교단체의 의견을 더 들어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이걸 다시 의견 수렴을 다시 좀 더 해야 될 상황입니다. 황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시절에 야간 신학대를 다녔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전도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검사 시절 지역에 부임하면 그 지역의 기독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관련 사진을 보면 플래카드에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황 후보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네. 이게 이제 성시화. 예, 예, 예. 이런 것처럼 이제 각 지역에서 예. 기독교 신자인 엘리트들이 자기의 영역을 신에게 바치겠다라는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개인적으로 개신교 신앙을 돈독하게 갖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표현하고 더더군다나 대한민국 전체를 개신교 사회로 만들고 하는 성시화 운당을 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신교인으로서도 용서하지 못할 발언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개신교 측은 종교 용어를 확대해서 가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불교에서는 불국사라고도 있잖아요. 불국. 불교의 나라를 만든다는 불국이란 말도 있잖아요. 너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문자적인 것을 가지고 예단할 것이 아니고. 공직자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개인의 종교 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항변입니다. 황 후보자의 이른바 재소자 교화 발언은 위법 논란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아가페의 소식지에
2004년 황교안 후보자가 쓴 글입니다.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 한다. 높은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전국의 재소자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님 따라서 갈 수 당시 황 후보자는 검찰 간부면서 동시에 아가페재단 이사를 맡고 있었는데 발언을 한 2004년엔 이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민영교도소 운영자로 선정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재소자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법조항에 대해 명백한 위반 의사를 천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당차 이제 민영교도소를 운영할 것이 예정돼 있는 특정 재단의 소식지에 검찰 고위 공무원의 신분에서 글을 쓰면서 재소자들을 교회 기독교를 믿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민영교도소의 어떤 법 취지에도 반하고 심하게 말하면 그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법 행위를 지금 교사하고 있는 행위다. 이처럼 종교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데 대해 당사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국민들 걱정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교와 이념을 아우르고 포용해야 하는 국무총리 자리에 과연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뉴스타파 조승호입니다.